네,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우 그놈다 센서 스튜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외교 전략이나 국가 전략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은 잘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정책 중 하나여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신남방 정책은 쉽게 말해서 아세안 국가와 인도와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만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엄청 친하게 지낸다는 계획인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상품 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이나 문화예술, 인적 교류는 물론이고요.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관리,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은 기존 4강 중심의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남북 분단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최대 외교적 과제로 상정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4강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교 전략을 다변화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신남방 정책이었는데요. 이걸 왜 하게 되었느냐면요. 가장 결정적인 게 사드 보복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였습니다. 한국의 대외교역 구조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 경제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외생적인 압력이나 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부터 너희랑 무역 안 해! 라고 해버리면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충격이 배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드보복 때 많이 느꼈잖아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런 대외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정국에 편중된 외교전략을 탈피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는 다변화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또 아세안과 인도는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연평균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세안 지역의 중산층이 9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2030년에는 5억 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세안만 따지고 봤을 때 교역량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이며 인구는 6.4억 명을 보유한 지역이고 인도는 세계 교역량의 2.1%를 차지하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 정도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는 13.5억 명이나 가진 인구 대국입니다. 상당히 소비시장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과 같이 상생협력을 확대해서 현재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는 이유로 신남방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또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런 신남방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1대1로 구상을 통해서 자국이 중심이 되는 경제권 구축 및 역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규칙 기반 질서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 구도는 상호 배제적, 상호 배타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양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여서 원하지 않는 외교적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최근의 사례만 봐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고 줄다리기라고는 시적이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썩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교적 강요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든 관련 정부 부처 16개가 조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계속해서 아세안과 인도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죠. 현재 8천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진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신남방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과 제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에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지역에 방문하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인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신남방 지역은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인적 기로와 1,600억 달러의 교역이 현재 신남방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한국 아세안 교역량은 1,53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제2의 교역 대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교역의 1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상호 방문객 교류 규모는 세계 교류 가운데 26.6%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교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향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이 신남방 지역을 노리는 국가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도 공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일관성 없는 태도로 대해왔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세안 국가를 불러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외교적으로 신뢰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력 분야도 여러가지 협력을 하는게 아니라 경제협력, 비전통 및 연성안보 이슈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인프라나 ICT 강화, 사이버안보, 메콩지역 개발 같은 아세안 국가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아세안과의 관계를 보면 반쯤은 성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앞으로 세계 공장이라는 이미지는 중국에서 아세안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세안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젊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앞으로 주요 지역 중 하나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대만도 같이 들어와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경쟁에 이겨서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